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안녕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저 그림에서 보시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내용 보면 트럼프 대통령 영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 또 한 수도 떠갖고 방송 같은 데 출연했고 뭐라 그랬냐면, 저 아래 이렇게 영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I don't think he,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그냥 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막 그냥 몰아붙이고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도널드 트럼프 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헤이팅,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 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영국의 BBC 방송에서 낸 그 아티클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보여드리겠습니다. John Bolton, 10 Biggest Claims. 볼턴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가장 크게 이렇게 비판한 점인데, 가장 큰 게, 작년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야, 중국, 차이나, 미국에서 말이야, 대도하고 밀 좀 많이 사줄래. 이 재선에서 말이야, 재선에서 이 파밍 스테이트입니다. 미국에서 파밍 스테이트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게 러스트 벨트죠. 이 공업지대죠. 전통적인 공업지대, 미시간, 위스콘신, 그런 데가 공업지대고, 약간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걸 러스트 벨트고, 분홍색 표시가 이제 파밍 스테이트입니다. 대두, 옥수수, 밀을 많이 생산한 지 이게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입니다. 시 주석한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여기 이게 이 책에 존 볼턴의 폭로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존 볼턴이 무슨 얘기냐면, 지난 연초에 있었던 탄핵에서 민주당이 좀 야무지게 몰아붙여야 되는데 좀 머뭇거리면서 그러진 못했다고 했는데, 요거 뒤에 말씀드리지만 요거 때문에 또 미국의 민주당 열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텀을 두 번 이상 할 거를 암시했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 전혀 관심을 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얼마나 무식하나를 존 볼턴이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폭로했는데, UK, 영국이 핵보유국인 거를 몰랐다. 두 번째, 핀란드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더니 독립했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다.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세에는 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비즈니스맨만 하시고 또 이렇게 외교관이나 대외관계를 안 해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무식함의 실수는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는 백악관 참모들 자체도 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힌 비웃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도 이렇게 회담 중에 자기한테 명을 갖다, 야,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엉터리다, 뭐 바보 같다는 메시지를 넘겼다는 게 이제 주요한 BBC가 말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존 볼턴,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이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미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런 고발자일까요? 제가 보기에 쭉 찾아보니까 미국의 반응은, 와우, 재밌네. 뭐 요새 심심한데,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진짜 재밌는 화두 이야기거리가 나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엉뚱한 짓 많이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엉뚱한 장게 많이 늘어났나?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 대신, 또 한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여기 이제 Fox News에 보면은 National Security Advisor, 국가안보 보좌관이면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은 굉장히 은밀하고 내부적인 얘기를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공개하느냐는 비판이고,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왼쪽 두 번째 제일 유튜브에 계신 분이 여자 앵커고 옆 있는 사람 리차드 그레인이라고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 났죠. 그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면은 주한미군도 감축할 거라고 경고한 6월 초에 독일 대사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로서 이제 캠프에 그 조인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저 볼턴이 책을 낸 뒤에는 무슨 숨겨진 무슨 동기가 있다. 숨긴 동기가 뭐냐면은 책 팔아먹으려고 저 폭로했다. 빅머니 돈좀 벌어보려고 했던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도 입장 곤란하죠. 뭐, 내가 트럼프 대통령 제가 뒤에서 종용했던 얘기니까, 야, 볼턴 정말 이 배신자다, 배신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볼턴에 대한 비판을 제가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야, 근데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셨는데, 노블게 아주 점잖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폭로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비판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참모는 이렇게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장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뭐 경제부총리,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은 조직의 장입니다. 그이 통일 문제를 주관하는 조직의 장이라서 언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경제부총리도 언론이 경제정책이나 재정에서 자기 주장이나 목소리를 내도 되거든요. 뭐 심한 경우는 여당하고도 다른 목소리를 내도 되지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참모 수석은 다릅니다. 뭐 경제수석, 정무수석은 다릅니다. 절대로 정치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경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어느 나라건 철칙이. 존 볼턴을 비판하는 가장 진짜 객관적인 지적은 존 볼턴 전만은 초강경 매파인데 무조건 싸우자고 하는 매파인데 강경파인데 자기가 평소 생각하는 걸막 주장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보좌 할 생각 모실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맞지 않으니까 터졌다 그런 건데 이제 이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되고 그 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 결렬된 건데 그런 냄새가 좀 나요. 볼턴 책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그저 청와대 쪽이나 저쪽에서도 지난번 그 미북 정상회담 때 거의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합의된 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때문에 결렬됐다고 아쉽다고 하는 소리가 지금 요새 우리 국내 신문에 먼저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 참모가 존 볼턴 말하는 거예요. 존 볼턴 말하는 겁니다. 볼턴이 이제 그 자서전 쓰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 볼턴 저 친구는 그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싱가포르 문화 하나 하기 전에 방송에 나가서 북한 핵 폐기는 리비아 모델을 따라야 된다. 리비아 모델은 먼저 핵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평양이 긴장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도자가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양이 리비아 모델, 리비아 모델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존 볼턴 전마가 초강경 맵박 계속 방송에 떠들어갖고 하노이 정상회담이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경직했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야, 존 볼턴 저 친구 말이야. 내가 미국의 대통령에서 저 친구 같이 있으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바게닝 파고 올라간다고 진짜 잠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차드 그레넬이 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참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리차드 그레넬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영어로 그냥 봤습니다. 워싱턴 디스럽터 프롬 아웃사이드 투 체인지 워싱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요걸 이해하셔야지 왜 자꾸 요새 뭐이 워싱턴에 있는 관료 참모 싱크탱크 언론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꾸 이 등을 돌리면서 갈등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워싱턴이야. 워싱턴에 있는 관료,
그다음에 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은 워싱턴이 아니라서 미국의 정책을 경쟁하고 정치를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뉴욕커라고 있습니다. 뉴욕 사람들은 미국의 비즈니스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뭐 전통, 여러분 뭐 뉴욕이나 워싱턴 가지만 완전히 도시 분위기고 다른 사람들도 다릅니다. 이렇게 문화라든지 컬처, 가치관이 다른데, 이 워싱턴의 전통적인 텃밭에 뉴욕커, 트럼프 대통령 뉴욕커죠.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 뉴욕커 가부작이 들어와갖고 워싱턴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워싱턴에 있던 관료, 싱크탱크, 언론, 의회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워싱턴의 관료 전문가들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같은 사람하고 갈등은 공화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워싱턴 사람들과 레스트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지지하는 발언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존 볼턴이기 때문에 대북 협상에서 볼턴 저 친구가 평양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무조건 픽파이트, 픽파이트는 무조건 뭐 평양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리비아식 모델이라고 그러고 뭐 전쟁 들이 몰아붙여갖고 그리고 또 베리 다이렉트웨이 너무 이렇게 평양을 자극하는 식으로 해갖고 이 싱가포르나 하노이 대북 협상을 좀 망쳤다는 게 이제 그 볼턴에 대한 비판자들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제 결정적으로 이 볼턴의 책에 대한 판단하는 거는 뉴욕 타임스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볼턴 유나이티드 리퍼블리칸스 앤더 데모크라츠 인 스콘 이렇게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언론 매체거든요. 근데 볼턴의 책이 공화당을 단결하게 맹길고 민주당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볼턴 책이 별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 못한 책인데 저 네인시 펠로시 미 하노장 아주 멋진 할머니고 멋진 여성 정치가이십니다. 근데 볼턴 책 나오면서 열받아갖고 네인시 펠로시 의장께서 열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 Don't want to pay money for 볼턴 책. 나는 볼턴 책안 사겠다고 딱 선언했습니다. 왜 낸시 펠로시 하는지 저렇게 이렇게 화가 났냐면요. 1월 연초에 탄핵으로 막 몰아붙일 때 그때 존 볼턴이 미 의회에 출석하고 선서하고 이 증언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때 볼턴이 의회에 출석해갖고 탄핵한데 출석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미국산 대두하고 밀을 많이 좀 사달라 자기 재선에 도움이 그 증언했으면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 대 탄핵으로 밀어붙이는데 굉장히 힘을 받았을 텐데 야 그때 의회에 나와서 아메리칸 피플의 웰페어를 위해서 선서 안 하고 그거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뭐책 팔아먹으려고 뭐 지금 와서 무슨 뭐 그때 민주당이 임피치먼트 탄핵을 야무지게 몰아붙였으면 좋을 거 무슨 소리냐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그다음에 뭐 전직 동료들이 다 볼턴의 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이건 단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재밌네 재밌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을 저하고 판단해 봅시다. 존 볼턴.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일까요? 그냥 책을 팔아먹고 빅머니 그냥 한건 챙기려는 그 사람일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존 볼턴은 의리 있는 사나이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